오늘은 이 해수,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술토 10월달을 넘어가서 11월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해수부터는 여기가 겨울이 되고 여기가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가을에는 열심히 수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끌어모으고 집어당기고 뭔가를 쟁취하고 악착같이 모으고 저장해놓고 막 그러려고 하는 그 수확하고 거두어들이는 행동이 이제 발생되는 그런 위치 공간이 되는데, 이 해부터는 술토까지 다 집어넣었다가 되고, 이 해수에는 수확하는 운동성, 활동성이 다 끝난 다음에 겨울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생명 생물들이 이제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해수부터는 생명이나 생물이나 식물의 그런 활동성, 움직임이 외부적으로는 위축이 되어 있는 공간, 그렇게 되겠죠. 겨울이니까, 이게 11월이니까. 또 가을에 수확하고 거두어 들여놓은 것들이 아직 11월까지는 곳간, 창고, 저장 공간에 풍족하게 좀 쌓여있는 공간이다. 근데 이게 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형태로 막 쟁여져 있고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해수는 아무튼 간에 막 이제 수확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뒤 단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먹을 게 풍부하고 많이 쌓여있는 형태고, 곡식과 곡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해수 자체가 어떤 풍족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뜻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 라고 봐야죠. 중요한 거는 가을을 막 지나간 초겨울 느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을을 막 지났다. 그래서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전 시간이 이제 술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토에 밥 먹고 어느 정도 술 먹고, 여기 해수는 약간 2차 가면서 술 먹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저녁 먹고 술 먹고 아직 배부른 공간, 배 두드리고 졸리고 잠오고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유로움, 풍부함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밤이다가 중요해. 어둡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이다가 중요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면 쪽으로 발달이 하게 되겠죠. 마음적, 정신적, 지식적. 그래서 해수가 지혜로움과 지적임을 많이 뜻하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좀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제 11월이 돼가지고 먹자까지 있고 영양가 있고 쓸모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신유술에 주워 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저장돼 있고 엉켜 있고 창고에 이것저것 영양가가 있건 쓸모가 있건 없던 간에 섞여 놓여 있는 상태, 상황, 환경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주워 담은 후 저장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해수가 밤이잖아요. 밤, 어둡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영양가 있고 쓸모있는 것들을 집어넣고 저장해놨는데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비공개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어둠이니까 해수는 잘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밀성 이런 게 좀 있는 것이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공간 또는 것들, 드러나지 않는 것들, 비밀스럽거나 비공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수가 아무튼 간에 이것저것 많이 저장돼 있고 들어가 있는 걸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돼지, 이것저것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해수가 있으면 이것저것 잘 두어 담고 집어 먹는다. 이런 저금통 같이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여러 부류가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들어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 묘미, 그러니까 얘는 겨울이지만 결국 이 묘목, 봄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봄은 단단하게 뭉쳐있고 저장되어 있고 한 것들을 흐집어 흐틀면서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이 묘목 자체가, 이 묘목 자체가 이 신금 씨앗을 흐트러버리고 나오는 존재. 그래서 신금 가장 영양가 있고 실속 있고 하는 씨앗을 흐트러버리고 나온다. 그래서 해수가 이 묘목으로 결국 운동성,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이 많이 주워 담고 집어 넣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과 동시에 뭔가 흐트러버리고 뿌려버리고 벌려버리는 그런 현상도 동시에 발생을 잘 한다는 얘기죠. 해수가 해묘미, 그래서 양적 운동을 한다. 그래서 해수는 완전 음이지만 양적 운동으로 가면서 벌리고 흐트러버리고 이런 형태의 운동성을,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속이 좀 따르는 듯 하면서도 깨지고 흩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양적인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좀 유리하겠죠. 해수가 실속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이 해수는 11월이 되니까 겨울이잖아요. 춥다가 되고 시간적으로 밤 11시 30분까지가 되니까 어둡다,
그러니까 춥고 어둡고 그러면은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역동성, 활발함이 좀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고 움직이고 보여지는 것이 좀 덜한 상태, 없는 상태. 예, 그럼 밤, 어두운 공간을 의미하면서 춥다로 하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연구하고 또는 작은 공간에서 뭔가를 집중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이 해수 자체가. 그래서 정신적, 지적, 아이디어, 창작 능력 위주로 발달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양면적인 게 12신살로 지살에 걸리잖아요. 지살과 역마가 걸리겠죠. 겁살, 망신살도 걸리긴 하지만은 이 지살 역마에 잘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 물을 뜻하고. 그래서 지살과 역마살이 걸리면서 이 해수는 수, 물을 뜻하고 밤과 겨울을 뜻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반대편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는 밤이지만 반대편은 훤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춥지만 반대편은 또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보다 반대편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기가 편한 공간, 좋은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해외, 외국, 역마성으로 이동 환경이 활발한 그런 직업 환경, 장소와 잘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교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무역으로 이어진다든지 국제 뭐 어떤 이런 걸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어학, 문학 뭐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게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지장간에 보면은 무, 갑, 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힘이 없는 형태고 임수와 갑목이 힘이 세죠. 그리고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쪽이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 해수는 즉 겨울을 시작을 하는 형태지만 나는 이 봄을 추구한다 이런 형태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갑목, 생명을,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수는 새싹, 떡잎을 품고 있는 애기 때문에 이 떡잎을 찾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과 잘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뭔가 발상해내고 키우고 만들어 간다. 그래서 창신, 창작, 탄생, 보육, 교육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분야가 이제 철학, 종교 뭐 이런 분야도 있겠죠. 정신적, 마음적으로 공부하는 분야. 갑목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그 떡잎이기 때문에 이게 어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 것, 어린 것, 어린 상태, 태어나거나 태어나고 있는 것, 생명, 생물 또는 새로워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 상태, 상황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수는 자꾸 이 봄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봄은 뿌린다죠. 이렇게 바구니가 있으면 이 봄은 여기 들어있는 곡식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다 뿌려가지고 새롭게 식물, 생물이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여기는 실속이 적다로 가죠. 그래서 해수가 원래는 있다로 가는데 적다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그런 운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봄 반대가 유금이 되죠. 9월. 9월에는 바구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이제 담고 수확을 하려고 하는 형태로 이 유금과 정반대에 있는 애죠. 묘목이. 그러니까 해수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니까 이 해수 자체도 뿌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뿌리고 풀어 헤치고 나누고 하는 동작에 가깝다. 그래서 실속보다는 명예와 권한, 어떤 이름 위주 또는 창작, 설계적인 그런 아이디어적인 이런 쪽에서 성공 발전이 잘 따른다. 그러한 환경, 그러한 공간이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해 놓는 그런 공간이 되긴 하지만 곧 지장간에 있는 갑목, 새싹, 움이 나타나면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 그 목, 나무로 변해버린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국물과 저장성 이런 것도 좀 덜하고 씨앗을 새싹으로, 나무로, 생물, 식물을 확실하게 넘어가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위치가 살짝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중간, 미적지근, 꾸물꾸물 그런 공간 상태,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라는 동물 자체가 임팩트가 좀 적잖아요. 폭발성, 위협
적인 것이 덜하다. 돼지는 안 무섭다라고 하죠. 요즘에 멧돼지는 무섭긴 한데 이 해수라고 치기는 어렵죠. 옛날에도 멧돼지가 있었을까요? 독하고 들이받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파워풀함과 잔인함이 덜한 것, 공간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아무튼간에 주어 담아져 있는 공간, 채워져 있는 공간, 그런 저장고, 돼지저금통 이런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물질적, 재물적으로 장악을 하고 집어넣고 채우고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능력 이런 게 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또 이게 훼손되거나 뿌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좀 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좀 의미를 한다는 거죠. 해수 자체가 벌었다 나갔다 벌었다 나갔다. 물질적 실속적인 부분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 아이디어적인 부분, 문서적인 부분, 저작, 특허, 로열티, 무형의 것으로 좀 승부를 봤을 때 지속적인 발전, 성공 여부가 잘 따른다는 얘기죠. 자꾸 이게 해수는 무형에서 노는 것이기 때문에 실속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 현금을 다루는 쪽보다 무형인 것, 지적인 것, 아이디어적인 부분 이런 것에서 많이 유리하다는 거죠. 해수에서 12운성 운동성을 좀 보게 되면은 갑목은 뿌리와 목대 이런 개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이 되면은 신금이 씨앗이 된다고 했잖아요.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부터 얘가 살짝의 그 날씨가 얼었다 추웠다 하면서 땅에 묻히면서 씨앗 내부적으로 촉이 생겨가지고 내년 봄바람이 불면 튀쳐나가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공간이 돼요. 여기 11월이 그렇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세력이 있지 않지만 이 신금이라는 씨앗 내부에서 갑목이라는 촉대가 쭉 삐쭉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태 모습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활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렇지만 아직 세력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 활동성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형태, 존재감은 좀 있다고 보지만은 세력과 어떤 주도력과 장악 능력과 이런 게 좀 떨어지는 상태다. 갑목이 해수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은 줄기 잎이 되죠. 11월에 을목 줄기 이파리 이런 것들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존재감과 운동성과 자기의 색깔 성향을 확실하게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을목이 초록초록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갈색으로 갔다가 검정색으로 갔다가 훼손되는 흐름에 놓여있다는 얘기죠. 해에 자축 가면서 훼손이 크게 되겠죠. 전년의 거는 그런 모습이 되죠. 다음 연도 거는 갑목이랑 같이 성장하고 커가려고 하는데 이 갑목도 아직 확실하게 세력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을목은 더욱더 이 힘을 못 쓰게 있겠죠. 을목은 이파리와 줄기가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을목 줄기와 이파리의 운동성과 활동성 어떤 생기 이런 걸 한번 봐보시면 감이 와요. 그때 을목 작살나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에서 힘마닥이나 어떤 세력이나 규모 주체성이 굉장히 없는 상태다. 이 을목에 해당된 십성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을해일주 자체가 자기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을해일주 자체로만은 그런데 묘목을 만났다 월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걸록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주로만은 어쨌다 얘기를 하기 힘든데 하여튼 을목이 해수를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다. 아무튼 이게 뭐 일간이건 일간이 아니건 재성이건 편재건 정재건 관성이건 인성이건 식상이건 간에 그런 상태다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희마되게 별로 없다. 그게 메인이 되기 힘들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불, 꽃, 태양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의 기운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해수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임수라는 냉기, 아이스, 겨울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게 힘을 받잖아요. 11월에 임수가 해수의 걸록으로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11월이 되기 때문에 병화, 여름의 기운은 그 임수 냉기에게 지배당하고 치이고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색깔이나 성격이 가장 위축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는 해수에서 12운성으로 절지가 돼요. 끊어졌다. 에너지 자체의 운동성이 끊어져 있다. 활동성이 없다. 무형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속이 없다. 해당된 십성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해수 위에 떠있는 병화는 달빛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무튼간에 힘이 지금 12운성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없다.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해수를 만나도 뭔가 이 어둠을 들춰내고 까발리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이게 그럼 수사 조사로 많이 가겠죠. 해수에서 정화의 모습을 보면은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온기와 열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복사열이잖아요. 복사열.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도 자기의 색깔 고유 기능 특징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이 새벽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11시 30분에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지만은 해수가 9시 30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정화는 복사열을 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태양의 열기가 지구에 이제 복사
발달돼가지고 연속되고 지속되고 있다. 여기 9시 30분에서부터 11시로 갈수록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점점 얘도 약해지고 있는 형태긴 한데 새벽 자축이 오기 전까지는 존재감을 가지고는 있다. 근데 물론 세력과 규모나 주체성이나 독립성은 좀 약하다. 존재감이 조금 약한 형태긴 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퇴지가 되죠. 해수에서 병화보다는 정화가 훨씬 그래도 상태가 온전한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천간에 이 무토 같은 경우는 늦여름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꽃에서 열매로 넘어가는 단계, 늦여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화랑 같이 이제 12운성을 움직이면서 병화와 함께 무형, 이 11월 달에 무슨 늦여름 기운이 있겠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반대라는 얘기죠. 늦여름의 에너지가 패선 위축되어 있다. 존재감과 세력, 주도력, 주체성이 굉장히 약한 형태다. 절지다. 이렇게 똑같이 무토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홍수가 져가지고 토가 떠내려가는 뭐 이런 케이도 비유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수에서 기토 같은 경우는 초가을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성장 발전시키는, 급속도로 성장 발전시키면서 맛이 들게 하는 그런 운동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 정화랑 12운성 운동성을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기토라는 초가을 열매 에너지가 초겨울 이 11월이 되면은 나무에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그래서 수확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은 아직 이것저것 뒤죽박죽으로 섞여가지고 약간 존재는 하고 있다로 가는 상태죠. 그렇지만은 어떤 활동성이나 운동성이 강하진 않다. 왜냐면은 생명력이 공급되는 파가 지금 힘을, 세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속성과 주체성과 연속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위치지만 존재는 하고 있다로 간다는 얘기죠. 11월 달에 열매가 수확돼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존재감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것도 정화랑 같이 태지예요. 그래서 확실한 사진에서 영향력과 핵심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강하지 않다로 보는 거죠. 규모가 있지 않다. 세력이 적다. 실속이 적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시면 돼요. 정화와 함께 태지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 경금은 바로 열매와 과일이 되죠. 그래서 과일과 열매도 다 수확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수월까지 수확을 마무리 져버리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에너지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되고 끝나버린 상태. 그래서 이 11월이 되면은 나무에 곡식과 열매가 매달려 있지 않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상태. 곡식과 과일 열매가 물렁해지면서 굳어있고 단단함이, 해수가 들어오면 해수는 이 임수를 활동성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애라고 했잖아요. 임수는 냉기와 차가운 기운이 되기 때문에 냉기가 열매와 곡식을 올렸다가 녹였다 올렸다 녹였다 하면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들을 풀어 헤쳐버린다는 거죠. 이 냉기가 들어오면서부터, 해수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신금 씨앗이 나오고 씨앗이 흐트러지면서 또 갑목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 지금 해수부터 힘이 쪽쪽쪽 좀 빠져나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흩어지고 있다, 손상되고 있다, 훼손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 해수를 만나면 병지가 되죠. 상태의 모습이 병 들어가고 있는 꼴이다. 신금은 이제 씨앗이 되죠. 경금이 열매가 물렁해지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씨앗이 활동성, 운동성을 가지고 뛰쳐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잘못하면 이 경금 과일과 열매와 함께 냉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은 경금과 함께 병 들어버리고 손상될 수 있는 상황도 동시에 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 해수를 만나면 에너지 자체로는 강하고 센 모습, 그래서 주체성과 정체성이 어느 정도 적절히 있으면서도 그게 뭔가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는 상황, 등락폭이 좀 발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욕지가 돼요.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는 냉기, 아이스, 겨울 기운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11월 자기 계절을 만나는 상태가 되죠.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색깔과 존재감,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고 세력과 규모, 실속, 주체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걸록지가 되죠. 해수에서는 임수가 대세야. 여기는 한벌 갔어가 되고 병화는 작살났어. 갑목은 이제 곧 대세가 될 거야. 해수에서 계수 같은 경우는 수증기, 물방울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 물방울 이런 것도 겨울에 눈과 얼음과 공존하는 형태로 가가지고 상당히 계수도 해수에서 존재감과 활동성, 자기의 특징,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상태와 여건, 모습, 성격, 성향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체성과 주도력이 있고 사주 내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수에 관련돼 있는 십성을 잘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의 성격, 성향적인 모습을 보면